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저 대문 너머의 장소인데 그 유명한 무당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그냥 이름만 들어도 떨려 안에서 벌써부터 산 사람의 기운을 느끼면서 무슨 덩굴이 이렇게 자라있대 우와 저기 봐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어 지금 와 온몸에 한기가 느껴진다 진짜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야 이게 오. 어?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 방울소리! 방울소리! 어? 방울소리 나 분명히 들었어 방금 전에 그리고 몸 문퍽 닦는 소리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야 진짜 숨이 너무 찬다 분명히 나 들었는데 아이 깜짝이야 칼 어어어어 저기 뭐야 누구세요 어 방금 허용한 거 사람으로 따지면 무슨 상체 정도만 나와있는 뭔가 그런 거 누구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쪽인데 어? 미쳤다 어? 왜 저 옷이 저기 덩그러니 저기 무구라든지 이게 다 있어 아직까지도 뭐지 소리 이 벽 너머에서 톡톡톡톡톡 뭐 만지지 않겠습니다 예 절대 안 만질게요 여기엔 지금 모시던 신이 아직 퇴송 구슬 안 했나 그래서 아직 머물러 계신 건가 기운이 장난 아닌데 퇴송 구슬 안 하고 가셨다면은 신이 여기 머물러 계시면서 화가 엄청 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봐봐 무구라든지 칼 이 보살 그래 이거는 합장 마랑부 합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할머니 대신 할매를 모셨던 분 같은데 절표시만 어? 누구세요? 어? 저 뭐야? 저 삭가 쓰는 사람 삭가 이런 삭각 같은 거 써. 어. 와. 누구세요? 아! 아! 저거. 어. 내가 말한 이거. 이거. 이런 거. 어.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아. 내가 말했던 거, 이거. 이것을 쓰고 누군가가 지나갔어, 지금.
당장 나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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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아직 퇴송구슬 안 해가지고 아까 지금 이 삭가스 썼던 어떤 형체가 지금 이쪽 지금 저 장구 어? 뭘 만져 뭘 만져 어? 어? 아... 어? 이제 막 여러분들 지금 방금 들으셨죠? 방어 같은 거 던지는 소리, 퇴송구슬 하지 않은 그 무당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로 가득 찬. 하지만 저는 지금 이분이 궁금해요. 저기 뭐야? 밖에? 저한테 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맞아요. 두 분이라고 지금. 한 분은 두 분 다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은 카메라를 좀 세워놓고 빛에 민감하니까 제가 한번 가서 대화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대화 시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죠? 제 몸을 혹시 원하시는 겁니까? 제 몸에 들어오시려고 어? 저기 뭐지? 갱신하네? 살았어 저 뭐야? 잠깐만 아! 저때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와 씨. 아직 안에 계신가요? 잠깐만 빨리 가보자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와 다냐 잘 계실 거 같네 한번 카메라 들고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지금 이 안에 아직 계시나 안 계시나 와 또 미쳐버렸다 그냥 카메라를 놓고 건너도 계세요? 계십니까? 혹시 계시든 안 계신가? 뭐 향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아 또 갑자기 갑툭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가 달라진 거 있나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내가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일단은 마지막에 아까쯤 여기서 뭐 나왔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가 도망갔잖아 여기에서 한번 관찰 카메라를 한번 해봅시다 관찰을 예 한번 여기에 이 옷도 그렇고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애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공간이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살짝 한번 우리 한번 지켜봐 봅시다 여러분들 자. 관찰 카메라니까 저는 좀 밖에 나가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뭔가 내가 지금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잖아요. 와, 차가운 기운이, 차가운 공기가, 와, 진짜 엄청 장난 아니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뭔가 기운이 확실히 차가운 것을 확실히 느껴지네, 몸으로. 응? 비밀의 공간? 제 몸속으로 들어올 것 같다, 어쨌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건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고,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뭐지? 비밀의 공간인가?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있으면은 방해하는 것 같고, 몸 상할 때 진짜 사지 멀쩡할 때 나갑시다. 괜히 야문쳐 가다가 진짜 요단강 건널 수가 있으니까, 알았죠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건강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소주 한 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